아유, 지나가는 길손 일이 홀대해서야. 세상이 바뀌었기로서니 인심이 이리 박해졌단 말인가. 아이 이름이 갑자기 왜 이래? 응? 누가 왔어? 넘동에서 뭐 하냐? 저런 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불 담으려뇨? 아 그럼 뭐 동네방네 소문나게 애 살았으면 되지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. 아 그래도 보호자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게. 아 그 자식 한의사도 아니라며. 응? 무면허라며. 보호자 난리치고 괜히 이사장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너는 아이고 씨. 저보다 교수님이 난처하신 거 아니고요? 이게 씨. 아 네가 애초에 환자 관리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? 아 일단 애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. 수술 안 할 거야? 오하라 부탁. 네?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아달라네. 오하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? 왜지? 글쎄. 자기 살려준 사람 보호해주고 싶은 건지 자기 의사 곤란하게 만들기 싫은 건지 애 생각을 내가 아나. 그 사람 풀어준 최 선생 마음을 아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끔은 환자 말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빨리 먹자. 엄마 좀 봐봐. 주치 최영경입니다.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얘기 들었습니다. 우리 하라 목숨 살려주셨다고.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? 어떻게 애 하나를 건사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? 내가 뭘 어떻게 해?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남의 손에 맡겨놓고 허구한 날 밖으로 지 볼일 보느라 쏘다녀. 애미가 그러니 애를 안 아프고 배겨? 미술관이랑 재단 일이 왜 내 일이야? 당신 집안일이지? 그리고 당신만 속상해? 나도 속상해! 너만 얘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나도 얘 사랑한다고! 저기요, 두 분. 저기 보이시죠? 환자 안정을 위해서 좀 나가주시죠.